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기미에 도움을 주는 성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기미에 잘 활용하신다면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기미는요, 색소성 질환 중에 하나고요.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과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버섯이나 잡티나 이런 것과는 좀 개념이 다르게 아주 멜라닌의 생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옅어지기도 하고 더 심해지기도 하고 하는 게 반복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죠. 기미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멜라닌 합성을 줄여주는 방법. 그래서 피부 전체에 멜라닌 수가 줄어져 있으면 피부가 좀 환해지고 기미가 좋아 보이겠죠. 두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서 색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빠르게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새 피부가 오르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기저막, 진피와 표피 사이에 있는 경계막이 보통 무너져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 근데 이 전체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뭐 오늘 빼고요. 앞에 있는 네 가지 원리에만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L-아스코빅 애시드입니다. L-아스코빅 애시드 하면 비타민C죠. 자, 비타민C는요, 수용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멜라닌 그 자체를 좀 더 톤을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멜라닌 색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피부 전체 색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기미 치료에서는 이런 항산화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상당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아스코빅 애시드는 아스코빅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유도체 같은 경우는 아스코빌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런 성분들은 수용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테트라 아이소팔미톨 아스코빅 애시드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유도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유도체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런 비타민C는 상당히 빛이라든지 공기에 산화가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 성분이어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안정화 시켜주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활성화 형태의 L-아스코빅 애시드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안정성이나 화장품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유도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지용성 유도체 같은 경우는 보습 효과, 특히 테트로 아이소팔미토일 아스코빅 애시드 같은 경우는 보습 효과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pH가 좀 낮게끔 들어가야 피부 안으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경우에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죠. 두 번째로 가장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티온입니다. 자, 이 글루타티온은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간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주는 효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술을 해독한다거나 우리 몸에서 약을 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 아니면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 중에 이런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해독시켜주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효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요, 먹었을 때도 상당히 도움되긴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잘 많이 쓰는 것은 주사제로 많이 썼죠. 여러분들이 백옥 주사라고 해서 이런 주사들을 맞고 나면 피부가 되게 맑아지게 만들어준 게 이 글루타티온인데요. 이 글루타티온을 주사로 또 매번 맞기가 힘드니까 좀 먹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 바르는 걸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제품들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미 산화된 멜라닌 색소를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톤이 좀 많이 맑아지게 되고요. 기미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글루타티온은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제다 보니까 빠르게 이런 산화성 물질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물질들이 주변에 있으면 빠르게 산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안정성 부분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조금 더 우리가 개선시켜주기 위한 또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세 번째 시스테아민입니다. 자, 이 시스테아민은 뭐냐면 세포 내에는 항산화 성분 중에 황이 보통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타티온의 경우에도 황이 보통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산화, 환원 반응에 상당히 도움을 줘요. 자, 그런데 이 시스테아민 같은 경우도 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구성 성분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있던 성분이긴 합니다. 그 단점은 상당히 냄새가 우리 뭐 염색약, 머리 염색약 할 때 나오는 그 냄새, 그 다음에 약간 황 냄새 때문에 그렇게 향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사용했을 때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에 세포 내의 글루타티온 레벨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원리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멜라닌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색이 비교적 갈색이나 검게 만들어주는 그런 멜라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어멜라닌, 페어란 말은 가짜란 뜻인데 붉은색에서 노란색, 좀 보통 서양 사람들한테 좀 많은 그런 멜라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멜라닌 합성 과정에서 세포 내의 글루타티온 레벨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유멜라닌이 합성되는 비율보다 페어멜라닌이 합성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글루타티온이라든지 시스테민 같은 성분들은 페어멜라닌을 증가시켜서 좀 더 멜라닌 색을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미 산화된 멜라닌 색소를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녹차입니다. 전 세계에서 물나무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가 바로 녹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녹차는 사실 너무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죠.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폴리페놀 성분 이외에도 뭐 우리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나 탄수화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함께 우리가 세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폴리페놀 안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EGCG라고 하는 성분이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항산화력에 대한 부분들의 보고가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기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미세한 염증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피부 장벽의 손상이나 그다음에 진피의 손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이런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녹차 또는 녹차 추출물 또는 EGCG 이런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A인데요. 사실 이 비타민 A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입증되어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성분으로서 잘 알려져 있죠. 레티놀, 레티날데이드, 레티노익 애시드 이렇게 우리가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레티노익 애시드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화장품 원료로는 레티놀과 레티날 또는 레티날데이드 이 두 가지 성분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레티노이드 계열은요. 기저막이 깨져 있는 경우 이런 기저막을 조금 더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표피의 턴오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니까 정체되어져 있는 멜라닌을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원리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진피내 안 좋은 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레티놀드가 고전적으로는 주름 개선 성분으로도 사용되지만 안티에이징 뿐만 아니라 이런 색소성 병변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이게 너무나도 자극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자극이 더 심해져서 멜라닌 세포를 더 자극해서 멜라닌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천천히 적응을 시켜나가면서 증량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각질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꾸준하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선크림이 필수적으로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나이아시나마이드인데요. 이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런 미백의 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런 중요한 어느 한 부분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는 조효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효소들이 NAD, NADP 뭐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성분들 안에 보면은 N이라고 적혀있는 게 바로 니코틴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 약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포의 에너지를 항상 활성화시켜주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손상을 받았어. 자, 그러면 회복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에너지죠. 자, 그래서 이런 나이아시나마이드, 니코틴 아마이드가 이런 역할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주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강력하게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나이아시나마이드 그뿐만 아니라 바로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이 각질 세포로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부 전체에 있는 표피에 멜라닌 함량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른 미백 성분들을 보면요. 멜라닌 자체를 합성을 억제를 시켜주거나 줄여주는데 좀 포커싱을 둔다면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는 잘 만들어지게 하지만 실제로 옆으로 이동이 못 나가게 하면서 일종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효능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제품에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기미 치료나 이런 색소성 병변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또 기미 치료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트라넥사믹 애시드입니다. 자,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는요, 먹는 걸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원래는
지혈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죠. 지혈제라고 하는 것은 피가 응고가 된 상태를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 이 피를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피브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피브린이 시간이 지나면 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피브린이 없어지게 되면 피가 날 수 있겠죠. 플라즈미노겐이 플라즈민으로 바뀌고, 이 플라즈민이 피브린을 녹여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플라즈미노겐을 플라즈민으로 못 가게 잡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 트란헥사믹 애시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피브린이 더 이상 녹지 못하는 바로 지혈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아까 기저막의 손상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자, 이런 기저막의 손상이 있으면 멜라닌 세포에서부터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표피로만 올라가면 되지만 진피로도 떨어지게 되고 되게 지저분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깨져 있는 기저막들이 실제로 자외선 때문에 상당히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죠. 자, 기미는 상당히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자외선인데,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플라스미노겐이 플라즈민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효소들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그 효소를 억제를 해줌으로써 기저막을 좀 더 비교적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미 자체의 색소를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바르는 제품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기미 치료제로 사용되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의약품 성분과 비교했을 때 자극이 훨씬 덜하고 효과적인 성분이다 라고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할 게 바로 방금 이야기 드린 하이드로퀴논입니다. 사실 이 하이드로퀴논은 알부틴과 제가 좀 붙여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드로퀴논은 사실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성분에서는 사실 조금 벗어나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아주 고전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기미 치료제 중에 하나긴 해요. 하지만 단점이 너무 자극이 심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외인성 갈색증 같은 이런 부분의 부작용들을 유발시켜서 실제로 기미를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나 분명히 기미를 치료하려고 사용을 했는데 더 기미가 나빠지거나 색소가 나빠지면 곤란하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런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바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원료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화장품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알부틴인데요. 이 알부틴이 이 하이드로퀴논에 당을 딱 붙여가지고 좀 더 안정화시켜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월율베리 잎의 추출물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하이드로퀴논에 비해서 알부틴이 자극이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에 상당히 또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단독으로 사용한다기보다 보통 이런 기미 치료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들어갈 때 이런 알부틴이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분은 기미 치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히알루론산이죠. 자,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냥 보습 효과가 되게 좋은 성분이기도 하지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으면서 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이런 신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그 자체는 상당히 분자량이 워낙 커서 각질층을 뚫고 들어와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분자량을 줄여서 중분자나 저분자의 히알루론산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한 것들은 표피에 들어가서 표피에서 상당히 다양한 세포 신호와 함께 수분 유지,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건조하거나 피부가 약하거나 피부 장벽이 무너진 사람들이 기미가 훨씬 더 쉽게 나빠지는 그 경우를 많이 겪기 때문에 보습 효과를 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렌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자, 플로렌 되게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시고 되게 낯선 이름이기도 한데요. 사실 1996년도 노벨 화학상으로 받았던 아주 되게 유명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플로렌은요, 구조가 되게 독특한데요. 탄소가 한 60개 정도가 되어져 있고요. 이 60개 되어 있는 모양이 마치 축구공 모양처럼 딱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되어져 있고, 이 물질을 마치 우리가 레디컬 스펀지라고 해서 주변에 안 좋은 그렇게 산화성 물질들을 다 빨아당긴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죠. 단점은요, 사실 이게 너무나도 탄소수가 많다 보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단점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화장품 원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미 같은 외부 자극이나 산화 반응에 민감한 그런 질환 때 이런 항산화제가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나빠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료이기도 하죠. 사실 상당히 고가여서 쉽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워낙 요즘에 강력한 항산화제다 보니까 다양한 원료들을 이렇게 복합해서 넣는 것들이 기미에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기미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것 이외에도 상당히 유명한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좀 대표적인 10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알 수 있는 성분들 10가지를 우선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기미는요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는 제품들 일주일 써봤으니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꾸준하게 쓰면서 자극을 덜하게 만들어주고 기미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함께 잘 해주셔야지만이 잘 유지가 되고 좀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